안녕하세요, 호연입니다. 추석 맞이 그림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전찌개를 그려봤어요. 는 명목적인 말이고요. 실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백종원 아저씨가 만드는 전찌개 영상을 보고는 급 먹고 싶어져서 먹을 수는 없고 재료도 없고 그래서 먹고 싶은 마음을 담아 그림을 그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와. 저는 개인적으로 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전을 부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내 입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또 평상시에는 전을 부친다 그러면 명절 때 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만드는 전은 막 온갖 뭐 동태전부터 시작해서 동그랑땡, 육전, 버섯, 단호박, 산적 등등 맛있는 전들이 총출동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막 좋더라고요. 전 중에서도 저는 동태전이랑 동그랑땡이랑 거의 박빙으로 좋아하는데 특히 이 명절에는 정말 동그랑땡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어릴 적 때 동그랑땡을 막 소쿠리 하나 큰 거에다가 가득 채울 정도로 동그랑땡을 만들었었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막 옆에 앉아가지고 막 하나씩 집어먹고. 저도 전을 좋아하고 우리 가족도 모두 전을 좋아해서 그런지 실은 전찌개는 어릴 적 때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다 먹어버리니까 전찌개를 만들어 먹을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릴 적 때는 전찌개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좀 나이가 좀 들면서 전찌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 백종원 아저씨가 만들어주시는 그 전찌개 영상을 보고 아 전찌개는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맛있는 거가 된다는 그런 일종의 법칙? 물론 그 법칙이 따르지 않는 뭐 예를 들면 딸기와 카레가 합쳐져서 뭐 그 맛이 있는 맛이 없는 뭐 그런 법칙에 맞지 않는 요리도 있지만 어쨌건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는 거는 맛있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전찌개가 너무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맛이 궁금하기도 하고 먹고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전을 부치는 건 좀 그쵸? 규모가 큰 작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 먹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그림이라도 그려서 대리만족을 하자 라는 생각으로 그렸습니다. 되게 저는 디저트나 음식 그림 그릴 때 먹고 싶은 걸 그려요. 좀 더 먹고 싶은 걸 그리면 그림에 애정이 조금 더 담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먹고 싶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내가 먹고 싶은 거니까 이거는 막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에는 이런 걸 더 넣었겠지? 막 푸짐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들을 계속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막 어떤 음식을 올리고 디저트를 올리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저의 그 욕망에 기초한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갑자기 막 김치찌개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아 김치찌개가 먹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전찌개를 그려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재료를 추가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보통 스케치할 때 연필이나 혹은 색연필로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만년필로 스케치를 따봤습니다. 물론 연필로 러프 스케치를 한 다음에 지우개로 살살살살 지워서 선을 흐리게 한 후 만년필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일반적으로 만년필 잉크는 수성이기 때문에 수성 잉크가 들어간 만년필로 스케치하고 그 위에 수채화 물감을 올리면 잉크가 번져요. 그래서 번지지 않는 물에 강한 일종의 피그먼트 잉크를 사용하시는 게, 만약에 내가 만년필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근데 그 위에 수채화로 채색을 올리고 싶어 하실 때에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뭐 내수성 강한 잉크라고도 하고요. 혹은 문서용 잉크라고도 합니다. 피그먼트 잉크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잉크들은 수성이긴 한데 약간 조금 그 잉크에 약간의 입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잉크는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그먼트 잉크처럼 물에 좀 강한 잉크들은 약간의 입자 같은 게 있어서 종이에 촥 하고 번지지 않는 거죠. 이러한 잉크를 만년필에 넣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라고 나온 잉크지만 아무래도 약간의 아주 작은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만년필이 막히기 좀 쉬워요. 그래서 자주 잉크를 교체해 주거나 혹은 만년필을 청소해 주는 게 주의할 점이라면 주의할 점이겠죠. 어쨌건 이번에는 제가 만년필에 피그먼트 잉크를 넣어서 라인을 그려봤어요. 예전에 몇 번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저랑은 약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랄까 만년필이 선의 굵기 조절이 쉬운 편이 아니거든요. 굵기 조절이 쉽지 않고 자칫하면 펜촉을 망가뜨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선의 굵기 조절이 가능한 색연필이나 연필을 선호했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만년필 그림을 그리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만년필 중에서도 선의 강약 조절이 가능한 만년필이 몇 자루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사는 걸 대비해서 사게 될지 안 사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년필에 익숙해져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피그먼트 잉크도 샀고 만년필도 새로 산 기념으로 그려봤어요. 이제 곧 10월인데 물론 9월 중순도 안 지났지만 10월에 잉크토버가 있잖아요. 잉크 드로잉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만년필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이번에 그린 전찌개에는 버섯전, 두부, 동태전, 산적, 동그랑땡 등을 넣었습니다. 육전도 넣어보고 싶었는데 공간이 꽉꽉 차는 바람에 저기에다 더 넣었다간 찌개가 아니라 전골이 되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육전은 과감하게 눈물을 머금고 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백종원 아저씨가 전찌개에는 두부를 꼭 넣으래요. 두부가 만약에 전으로 된 두부가 없어도 냉장고에서 두부 꺼내가지고 두부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맛간을 이용한 TMI. 예전에 찌개류 그릴 때에는 정말 많이 헤맸거든요. 제가 여태껏 그렇게 많은 찌개를 그린 건 아니지만 어쨌건 처음에 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그리는 거 시작할 때에는 국물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고, 또 찌개 속에 들어간 음식물이랑 좀 이상하구나. 건더기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국물 같긴 한데 국물이 아닌 듯한, 건더기 같긴 한데 건더기가 아닌 듯한 그림이 나오곤 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제가 그림을 몇 개 그려보고 어느 순간부터 감을 잡게 되니까 이제 찌개류는 그래도 힘겹지 않게, 어렵지 않게, 물론 아직도 어렵긴 하지만요, 그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 재료들이 한꺼번에 몰려있을 때는 저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찌개라는 게 국물의 느낌도 나타내줘야 되고 거기 안에 들어간 음식들의 특징들도 잡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놓치게 되면
음식이 음식으로 안 보이거나 찌개가 찌개로 안 보이거나 둘 중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좀 잘 적응해서 그려가는 것 같아서 재밌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그림톡톡 추석맞이 전찌개는 완성입니다. 여러분 올해 추석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라겠고요. 즐겁고 편안하고 사고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해피 추석. 맛있는 전들도 많이 많이 먹어요.